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전에 4강전에서 계속 패할 때 보면은 올라갈수록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는데 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자, 전반 네 번의 공타가 있었던 세미 사이코노 후반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옆으로 돌리기. 지금 대회전도 네. 상당히 그 스트로크이 강력한 스트로크이 필요한 대회전이었는데 잘 풀어냈습니다. 일단 두 번의 타임아웃을 남겨놓고 있고요. 조명 선수 역시 두 번의 타임아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으로 돌아서 내려온 쿠션인데요. 네, 살짝 붙였습니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깥 돌아서 득점. 상대를 압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조명호 선수가 세미 사이코노 선수를 압도를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30점대 올라섰고 이제 10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이코노 선수의 부담이 압박이 좀 심하죠? 그렇죠. 이 세미 사이코노 선수도 준결승전에서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득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죠. 그만큼 평균 에너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코너 찍고 와, 내려오는데요. 이거를 리버스핸드로 해서 들어갑니다. 네. 여섯 개 연속. 아 이거는 네 본인이 아 인사를 꾸벅. 네. 짧게 시도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리버스 핸드로 올라와서 득점했어요. 너무 세게 쳤어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이게 오히려 리버스 핸드 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운도 조명 선수에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겹치기 코너 들어왔습니다. 일단 현재 베스트 게임과 하이런 기록은 세미 사이코노 선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너 잡고 미세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컨트롤 좋았어요. 자, 세미 사이코노 선수는 모든 공의 어떤 설계가 공격과 수비가 아주 명확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그냥 득점을 위해서 일단 뭐 우리나라 당구 문화에서는 저렇게 행운의 득점을 했을 때는 상대편에게 득점. 미안하다는 그런 표시. 유럽 선수와는 좀 다르죠. 네. 올해 모든 대회에서 일단 현재 제 기억으로는 평균 에버리지가 2점대를 넘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조명호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네. 항상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두 점. 조명 선수. 바깥으로. 자, 조금 긴 느낌인데. 자. 자, 살짝 빠집니다. 두 점을 남겨놓고 다음 이닝으로 미룹니다. 자, 팬들과 지금 빨리 헤어지기 싫은가 봅니다. 조명호 선수.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네. 네. 네,
사이그너. 자, 똑같은 공이죠. 네. 자, 1점 풀어갑니다. 지금 3이닝 공타 이후에 3이닝 연속 1점씩. 장타가 지금 터지질 않고 있는 사이그너인데요. 자, 쉽지는 않죠. 연하게 컨트롤. 아, 빠졌어요. 네. 자, 세미 사이그너 선수는 준결승에서 조재호 선수를 만났던 게 참 네, 아쉬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 이 정신적인 에너지 본인이 이 결승전에서 쓸 에너지들을 준결승전에서 다 써버렸어요. 자, 조재호 선수 이제 두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 네,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조명우 선수. 자, 공이 아무리 쉬워도 네. 이 마지막 1점을 칠 때는 정말 떨릴 겁니다. 과연 조명우 선수의 우승 세레모니 뭐가 될 건지. 그렇습니다. 역대 공식 대회 첫 결승 진출 조명우 선수. 자, 옆으로 돌리기 마지막 챔피언 스트로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전 타고 자,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 40점 득점 조명 선수. 네, 이제 유플러스컵 시퀀션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조명 선수 본인의 첫 결승을 우승으로 장식합니다. 네, 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조명 선수인데요.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당구를 시작을 해서. 뭐 주니어 선수권까지 석권을 한 후 성인 무대에서 네. 만 22세에 드디어 첫 우승을 이뤄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40대 16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준결승에서 날아다녔던 세미 사이그너가 조명 선수 앞에서 길을 네. 펴질 못했어요. 네. 조명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진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조명 선수. 자, 아, 이렇게 조명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명 선수가 네. 준결승에서 떨어졌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네. 오히려 결승에서 우승하고 나서는 더 밝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 위닝 포인트 옆으로 돌리기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일격이었습니다. 아, 자, 마지막 스트로크 들어간 순간 네. 담담하네요. 네. 아. 사이그너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각 사방 둘러가면서 인사를 했던 조명우 선수고요. 네. 2층, 3층까지 네. 네. 감사 인사를 보내는 조명우 선수입니다.